야구 대전쟁. 오늘은 양코이 대전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바로 양코 대전쟁 2인자의 해변 4성 도전계 이거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요즘 레전드 스테이지 4성 깨게 하고 있는데 이 레전드 스테이지 중에 이 맵에 진짜 존나 어려운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4성으로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거얀 놈 해저 2000m 결사대. 어? 여기 처음에는 코뿔소랑 토깽이가 존내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 빨리 성부 안하면은 얘들이 나와서 날지합니다. 얘들 잡는 방법은 아주 쉽죠. 빨갱이들 잔뜩 소환하면 됩니다. 빨갱이들 전부 출동해. 양스페로 출동해. 엘리댄스 출동해. 다크라이더 출동해. 고양이 밧줄 궁극 출동해. Let's get it! 일단 얘만 소환해봐야지. 오, 나의 이름은 파이터 파이터. 오랜만에 나오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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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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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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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점핑 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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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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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저기 저기 아좀 세 마리 나와가지고 버릇없는 자식들 버릇없는 자식들 부르짖는 자식들 오지 마라. 다크라이더 출동. 밧줄 출동.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빡세? 안녕하세요. 여기요. 뭐야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저리 비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왜 안 죽어 저 자식? 죽어요! 빨리 죽으라고! 죽었구나!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징그러운 녀석 징그러운 녀석 파이터 캐리어 구신구신 퍼레이드.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빡세져. 흰적밖에 없거든. 아 블루 아이즈 마렵다. 저는 EX 레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고요. 무속성에서 아니 필리버스터. 뭔 필리버스터예요. 파괴신 자간들 일단 소환해. 그리고 얘가 여기서 좋더라고요. 메가고양이 네코 프랑켄슈타인 깨보자. 여기에 흰적만 나오는데 문제는 보시면 압니다. 일단 타조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 자식! 좋다. 이자! 뭐 못 때리네? 개자식! 느려져라. 그럼 얘 잠깐만 얘 못 때리나? 못 때린다. 그러면은 얘는 오케이 때리고. 그럼 일단은 필요없는 애가 좀 많이 생겼네. 오 아 내 스펙이 좋아가지고 잡아. 이 정도까지 에이 이 정도쯤이야. 타조 자식 느려져서 아무것도 못하죠. 오늘 아껴놔. 어 타조가 나와요. 자 이거에 이제 잔뜩 소환해. 개자식 개자식 이래 잘 아니 죽었어 벌써. 열파 쏴. 뽐 오 열파 뽐 오 열파 뽐 오 뭐야 자간드. 뭐야 자간드 신이었나. 죽었어. 아니 저 정도면 나쁘지 않는데? 자간드 캐리어? 응 근데 퍼펙트가 더 잘해? 라길이 일단 못만대. 아니 근데 아니 일단 저기 뒤에 있는 싸가지 없는 낙타 녀석을 혼내줘야 되고. 아니 타조 4마리 리필이어. 하지만 나도 리필이어. 도구의 몽 리필이어. 잠깐만! 뭐야 나 방금 크리티컬 터졌어. 오야 자간드가 개사기인데? 아니 자간드 브라였어! 아니 이거 못 깰 줄 알았거든 한 번에? 깨네? 자간! 자간드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암튼 대갈 박람회 깨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검은 적만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새가
아주 쉽습니다. 파동이 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넣어줘야 되냐면은 이 전개! 그리고 다크라이더 넣어주고 그 고양이 댄서 넣어주고 우리 검은적 고방의 희망 노노 이거 넣어서 깨보도록 하죠. 근데 이 맵은 중기만 넣어도 깨지 않을까? 어우 중기 중기 어 뭐야 한 방에 죽네. 중기랑 오 잘 잡는데? 중기랑 얘 넘버원 얘가 파무거든요. 파무 파동무시 뭐야 존나 잘 잡아. 파무 파무야 이 자식아. 와 지리는데? 중기가 세구나. 얘가 그 삼성 기준으로 초극난도급인 것 같은데 초극난도급인데 그래도 그냥 없애버리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온 레전드 스테이지 중에 가장 어렵다고 유명한 그 맵 그리운 육지. 얘가 진짜 유명하더라고. 유튜브에 치기만 해도 막 잔뜩 나옴. 딱히 안 자자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무위키에 막 엄청 유명하던데. 구레전드 최고 난이도 스테이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스테이지로 웬만한 신레전드 스토리 일성 스테이지들과 비등한 난이도를 가진 스테이지로 이후에도 40층과 초창기 적응난도가 아닌 내게 다음가는 다음가는?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존나 쉽나 본데요? 이 정도? 사실 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얘도 궁금한데. 오! 얘 맷집이 조커가 있었어? 진짜 몰랐는데? 그럼 얘를 여기에 넣고 고양이 젤리 PC를 하나 넣자. 이 정도만 하면 해볼까? 사실 얘는 좀 부대기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가보죠. 가보자 가보자! 근데 자간드가 미쳤을 것 같아 여기 성능. 찌 오! 보노보노야 반가워. 보노보노야 난 포롤이야. 으가이씨! 오! 오! 뭐야 얘 범이 아니야? 범이가 아니네? 호흡 하나 소환해주고 오케이 얘로 어차피 탱킹 좀 하면서 돈 좀 벌자. 필리버스터 한번 써해볼까? 궁금한데? 멈춰! 아니 새끼는 또 뭘 짓이야! 헛대거리 같은 자식! 난 네가 너무 미워. 순록 나왔고 자간다! 그리고 이 자식 넣어주고 이제 두력 딜러 어? 레어게 블루 아이즈 퍼펙트 잔뜩 소환. 오 그렇지 바로 사망. 발키리 자식 필리버스터! 샷! 어? 했니? 필리버스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못 봤어? 아 죽었어! 와 자간대가 미쳤는데요? 와 자간드 아니 근데 끝까지 할 거 다 하고 죽음. 팀장만 나올 때는 절대 신인 듯? 고정 멤버급이야 진짜. 자간드 리필이요! 필리버스터 리필이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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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샷! 저 새끼 넣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와중에 끝까지 살고 있음. 싸가지가 없는 녀석? 뭐야, 그리운 육지? 원, 투! 그리야! 근데 여기는 배우를 안 먹어서 그런가 싶네. 아, 근데 자간다가 미쳤는데? 아니, 얘 왜 이렇게 성능이 좋냐? 물론 당연히 이제 4성 아니면 안 쓰이긴 하는데 진짜로 좋은데요? 신레전드나 4성에서 짜증나는 흔적들을 여러 카운터 치는 빌버스터 XY1은 상당히 대조되는 편이다. 아하! 너 나가! 이씨! 이 버러지 자식! 아무튼 오늘 가장 어렵다고 유명한 이제 구레전드에 있는 그리운 육지를 깨봤는데요. 어우, 쉽네. 근데 여기서 오늘 끝이 아니라 이 흰적만 나오는 맵이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리운 육지에서 블루 아이즈만 잔뜩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 블루 아이즈 대 그리운 육지 한번 해보자. 궁금해서. 일단 제수 가르디언은 그 캐슬리, 성녀 캐슬리, 특걸 달타냥, 흑첩의 미타마, 그리고 순백의 미타마, 황수 가오 다크, 황수 가오. 그 외에도 아직 더 있음. 누사 블루 아이즈. 선탱 고양이?
솔직히 얘도 블루아이즈 아닌가? 어디가 8에요? 얘는 인성이 18에요. 18러. 근데 이렇게만 해서 한번 해보죠. 야, 나 무효야. 무효! 어? 야, 바로 일단 흑탄양. 그렇지! 흑탄양, 으이! 어? 흑탄아 놓고. 그렇지! 그렇지! 흑슬리 넣고. 사실 흑 잡으러 간 애들은 다 잘 잡거든.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절대 신이긴 하네. 사실상? 근데 지금 보니까 흑탄양 미타마마 소환해도 이기지 않나? 처음에는 얘가 맷집 있으니까 얘를 하나 소환해주는 거지. 이 자식! 내 몸 등장이요. 나 맷집의 신. 맷집의 신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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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가보자, 한번. 궁금하다. 뭐야, 왜 밀려? 세 마리인데, 단?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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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아, 흑탄양은 리필돼! 그렇지! 역시 흑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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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탄양 리필이요. 술록 자식! 으아! 초뎀이야, 이 자식아. 어? 흑탄양 죽었고? 어? 블루아이즈! 오늘의 결론! 블루아이즈는 쓰레기다! 아니 왜 5%인데? 실패! 블루아이즈보다는 자간드가 좋다! 어, 네,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브레전드 맵 그리운 육지 깨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